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월주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진로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면서 자신의 성격과 적성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때 우리가 이제 월주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자팽진전과 같은 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전의 자팽진전의 격을 한번 보는 것이 월주가 되죠. 격은 월주를 중심으로 격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격을 정할 때 월지를 또 살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난강망에 나오는 조후론과도 유사하게 접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주를 풀 때, 억부, 강한 것이 있으면 눌러주고 약하면 도와준다는 억부론이라든지 또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조후, 계절이 한하다. 너무 차가우면 따뜻한 기운을, 오행에 따뜻한 기운을 준다. 다시 말하면은 수의 기운, 자나 축과 같은 이런 강한 수의 기운이, 겨울의 기운이 강할 때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화의 기운이 좀 들어간다. 또 너무 조열하다. 소위 오화나 미토와 같은 것이 월지에 있을 경우에는 수, 해나 자나 또는 천간으로 임수나 계수가 와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 기운을 녹여준다 하는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월주를 가지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월주에서 정사가 되면은 우리가 오행의 십성을 이제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행의 십성을 따지기 전에 정사의 특성을 이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변에 30%만 쓸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통변을 할수 있고 사주를 푸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사주를 풀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도 됩니다. 절대 그런 부분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행의 특성을 한번 보자. 당신은 젊은 시절에 뭐죠? 정화와 사화가 있으면 화에 폭발하는 능력, 팽창하고 확장하고 넓히는 이런 기운이 대단히 강하죠. 그죠? 자, 그러면 확장하고 팽창하고 넓히고 뭔가 자기 땅을 만들고 따먹어야 되고 땅이나 영토, 지역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걸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다라고 표현을. 당신은 청년기에는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오행의 특성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궁의 특성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자리라 그랬죠.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요 부모 자리죠. 그죠? 부모 또는 형제 자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모 자리로 본다. 당신의 부모님들은 대단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셨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은 아주 그 일을 확장시키고 더 많이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고, 동시에 자존심도 대단히 강하고 조심성도 있는 분이었다. 하지만 남의 밑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다. 그리고 재성이 뚜렷하게 월주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돈은 꽤 많이 있었겠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재물이 꽤 많은 부모님이었겠다라고 당신이 청년기, 청소년기 자랄 때에는 유복한 집안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화에 대해서 부모의 궁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먼저 지금은 초년, 청소년기, 중장년기, 가장 자기 일생의 황금기가 될수 있는 일주. 일주도 보면은 뭡니까? 아, 여기에 또 화를 했습니다. 당신 역시 대단히 유연하고 융통성. 자, 일주, 천간의 생각과 지지의 실제 행동, 질이라 그러죠. 질. 질이라는 것은 실리적이고 실질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지지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행동이라고 본다면 천간은 생각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은 아주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활동적이다. 뭔가 확장을 해 나가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펼쳐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화끈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지금은
우리가 궁의 의미만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 사주풀이를 하는데 잘 모를 때는 궁의 개념만 가지고 잘 설명을 해도 아주 훌륭한 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본인의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개수도 수에 임수에 해당하는 음간이죠. 그죠? 임수의 음간을 갖다 보면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본인은 생각하기는 순수하고 또 맑게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또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수는 이렇게 말하죠. 윤하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맑고 깨끗하게 아래로 흐른다. 위로 올라서 하극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밖으로 드러낸다. 노년이 되더라도 당신은 뭡니까? 목에 특성이 있죠. 그죠? 위로 솟아오른다도 했지만 펼치고 전개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또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대단히 당신은 행동을 할 때도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집념을 가지고 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세상을. 자, 이렇게 이제 궁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궁만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원하는 왜 여기에 와서 내가 알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결국 상담은 마음의 문을 열 때부터 아주 편안하게 심리적인 부분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또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분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방안이나 방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완벽하게 100% 다 필요한 것을 해주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1시간, 2시간 짧은 시간을 가지고 또는 10분, 20분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뭐 부적을 쓴다든지 개명을 한다든지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어떤 좀 떨어져서 생활하라든지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뭐 때로는 좋은 글자를 본인에게 필요한 글자를 참을린자를 써서 성격이 너무 급하고 하다면은 우리가 이런 글자 하나 참을린자 하나를 써주고도 이 사람의 편안한 마음에 이거 하나 당신 지갑에 지니고 다니세요 해주면 또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상대방 상담자를 믿게 된다면 그것을 잘 자그만 백지에 적어도 좋죠. 또는 창호지 같은데 좋은 색깔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색상에 맞는 그 종이에 이런 글자를 적어주면은 그것을 거기 간직하면서 어려울 때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담한 데서 금액을 받는 데서 절대 더 부족하지 않다. 또 이런 상담이 되면은 꾸준하게 그분이 다른 문제가 있거나 가족의 문제 또는 친구의 문제가 있으면은 훌륭한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참조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인자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 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궁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궁에 자기의 필요한 존재가 있다. 소위 조부모 궁이고 조상궁에 온전한 조부모에 해당하는 십성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조부모의 덕을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조상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각각의 궁에 있는 자기 자리에 거기에 맞는 부모궁에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일간 자체는 부모의 인정과 덕을 보는 사람이다. 부모와 인연이 좋고 또 부모로부터 필요한 존재 또 나도 부모에게 필요한 존재고 부모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아주 상호간에 원만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일주에 지지에 배우자 궁이라고 하는데 그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온전하게 존재한다면 이 사람은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이 많은 일을 해줄 수 있고 서로 간에 윈윈이 되면서 힘이 되고 또 정과 인연이 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주에 가서 시주 자리는 자녀에 해당하겠죠. 자녀의 자리에 자녀가 온전하게 있다면은 자녀는 자녀다운 행동을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또 자녀는 일간에게, 일간 본인에게 자랑스러운 자식, 자녀가 될 것이고 동시에 자녀와 일간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북만 가지고 설명을 하셔도 아마 50%, 60% 이상은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성을 한번 집어넣어보자.